네, 안녕하세요. 이은영 TV와 박영숙 미래 TV가 야심차게 준비하고 있는 AI와 대안적 미래. 오늘은요, 굉장히 캐나다에서 유명한 회사 CEO분께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박영숙 교수님이 어떤 회사인지 자세히 네. 설명해 주실 네. 것 같아요. 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안녕하십니까? 또 외국 있는 한 분을 네. 모시고 오셨는데 어느 저희 한 달에 한 두 명 내지 세 팀이 와요. 아, 계속 한국으로? 네, 유엔 미래 포럼에 소속돼 예. 있는 사람들이 네. 계속 한국을 방문합니다. I have to sort of introduce you. Of course. 이분은 이름이 카말 하산이고요. 카말 하산. CEO 아니면 체어맨이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회사가 밑에 400개가 있어요. 정확하게는 394개 회사의 회장입니다. 오, 예. 둘이 두 사람이 이제 창업을 했는데 마이클하고 창업을 했고요. 이제 로얄 VC라는 회사예요. 로얄 VC는 벤처 투자를 특이하게 운영을 합니다. 벤처 투자하면은 VC 하면은 어떤 회사에 크게 투자를 해서 그렇죠. 5년, 6년, 10년 후에 이제 그죠 그 회사가 잘 되면 회수를 하는데 네. 이것은 3개월 후부터 회수가 가능합니다. 아, 진짜요? 은행과 같은 건데 12%, 11% 내에서 12%의 이자 같은 것을 자기가 언제든지 더 투자해가지고 더 많은 것을 가져갈 수도 있고 은행이 지금 투자하면 2%, 3% 미국은 거의 없어 제로였어요. 제로예요, 그렇죠? 맞아요. 예, 근데 지금 언제든지 12% 주고 3개월 후부터는 100% 자기가 투자한 돈을 다 회수를 할 수 있고 또 돈을 투자를 할 때 1,000만 원 정도부터 투자를 받습니다. 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투자를 하고 그 다음에 이 회사가 이제 좀 유명한 것은 뭐냐면 지금 현재 요거 웹사이트에는 350개로 돼 있는데 currently you said 394 companies, yes. right? 394개 회사를 394개. 지금 예, 투자를 했고 투자를 해서 어떤 것은 뭐 지분을 50% 가진 것도 있고 20% 가진 것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투자를 했고요. 60개 국가에 그죠 회사를 가지고 있고 가장 이제 놀라운 것은 새로운 시스템인데 고문이 1,000명이 됩니다. 고문. 어드바이저. 고문이 그 회사를 소개하고 네. 그 회사를 이제 감시 감독 또는 그죠? 어드바이스를 해 주고 그리고 SDG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지속 가능성. UNSDG 뭐 요런 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네. 직접 또 얘기를 여쭤봐야 그렇죠.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그 독특한 방식으로 벤처 캐피탈 회사를 운영하시는 것 같은데 네. 어떻게 이렇게 많은 고문을 고용하고 그 많은 회사를 운영하시는지 궁금하거든요. 네. So she's asking you whether all these 1000 advisors that you are sort of collecting or recruiting, how do you do that, and what kind of benefits for them, and why is that so important? It's very different from other yes. sort of companies or VCs. Yeah. What are your strategies? Sure. Well, the reason it's important is for the companies. The entrepreneurs want help. And if you can get the entrepreneur says, I would like to meet someone at Samsung, and you say, we have 1,000 people, and here are 3 people who have worked at Samsung and can help get an introduction, the entrepreneurs love it. Why do the advisors do it? They do it because they enjoy helping companies. They enjoy being involved in startups. They find it exciting. Maybe they work in a corporate. They want to be exposed to innovation, to new ideas that are out there. And what we do is when we make money from a company, we share that money with the advisors. So when we make money, they make money. And it's just fair. They don't do it for the money. They do it to help. But they know if their help helps a company succeed, then they will share in the success. 예, 우선 이 우리가 1,000명의 고문을 둔 것은 각 분야의 그 전문가들을 1,000명을 우리가 딱 확보를 하고 있고요. 우리가 벤처 투자 캐피탈을 투자를 할 때에 그 투자하는 사람들이 아, 나는 삼성의 도움을 받고 싶어. 삼성의 이러이러한 기술이 좀 필요해 하면은 우리 1,000명 중에 어딘가에 찾아보면 삼성에 있었던 사람이 있고 그런 사람들이 자문을 해줘요. 주로 우리가 투자하는 회사 400개 투자하는 회사는 스타트업이고 처음 이제 회사를 시작하는 이런 스타트업들인데 거기에 또 자문 고문 역할을 해주는 거죠. 이 어드바이저들은 현재 자기의 직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 은퇴한 사람도 있고 다양한 사람들인데 일단은 이 회사 로얄이라는 회사가 돈을 벌어요. 몇 프로 20% 50%를 벌면은 거기에 계약에 따라서 다르지만은 몇 프로를 나누어 줍니다. 어드바이저한테. 그러니까 어드바이저가 우리나라에 뭐 사회이사가 한 달에 100만 원 200만 원 받는 게 아니고
이것은 그 회사가 크게 성공해가지고 엑시라고 그래서 나갔을 때는 거기에서 번 돈의 몇 프로를 어드바이저한테 딱 떼주는 거예요. 굉장히 좋은 시스템이에요. 그러면 열심히 어드바이저를 해주겠네요. 그렇죠. 어드바이저도 하고 또 두 번째 중요한 건 이 어드바이저들이 스타트업들이 새로운 기술들을 가지고 많이 이제 사업을 하잖아요. 네. 어드바이저는 그 옛날의 삼성이고 옛날의 현대고 이런데 현재 지금 어떤 기술이 나와 있고 현재 아이들이 어떤 사업을 그죠 가지고 스타트업을 만드는지 굉장히 관심 있잖아요. 그런 데 대한 공부, 배움 이런 것들도 또 관심이 있다고 합니다. 아, 지금 그 교수님도 비즈니스 하고 계신데 회장님하고의 연결성은 어떤 거고 또 한국 기업이 있는지 그리고 없다면은 관심이 있으신 분야는 어디인지 한국 기업들이 좀 같이 하려면 그 저희는 뭐 여러 가지로 연결이 돼 있어요. 싱귤러리 진학 연구돼 있고 유엔 미래 포럼하고도 연결돼 있고 지난번에 오셨던 사람이 있어요. 제이든. 예. 그래서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회사를 같이 꾸리고 있고 그래서 아시는 분이고 지금 현재 한국에는 없어요. 없습니다. So you don't have a representative in Korea not yet. We have a couple of advisors in Korea, but we don't have an official representative. 그러니까 한국에 뭐 지사나 지부나 뭐 대표는 없는데 어드바이저 1,000명 중에 한 2명 정도 한국 사람이 있다. 근데 한국에 사는 사람이 아니고 외국 한국인이고 일단은 한국의 여러분들에게 이제 소개를 좀 우리 소개를 하는 홍보를 할 목적으로 왔습니다. So, would you like to talk to our Korean audience? What you are up to? What you would like to do? And sure. Okay. Yeah. No. Well, look, we invest around the world. We are very happy to invest more in Korea. I'm here visiting Korea right now to help to deepen our contacts here. We've made 2 investments in Korea so far, so we've made some, but you can see we could certainly make a number more. Opportunities for Koreans to help us. We're always looking for good advisors. We have a number of investors. We have over 200 investors around the world, so we have opportunity if you would like to invest not just in Korea, but also globally. There's an opportunity to invest. All of our companies come from 2 sources, the Founder Institute Accelerator and alumni of INSEAD Business School. So if you're a Korean entrepreneur and you want to tap into our network, then consider joining the Founder Institute Accelerator. So those are the 3 ways. You can be an entrepreneur, you can be an advisor, or you can be an investor. Yeah. 우선 한국인의 두 명의 어드바이저 자문을 두고 있고 한국에는 뭐 대표가 없고요. 이 사람들이 한국 회사 2개 회사에 이제 투자를 하고 있는데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이 사람이 와가지고 인터뷰하고 하는 게 아니고 반드시 2 종류의 학교를 나와야 돼요. Founder Institute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Founder Institute는 스타트업을 해가지고 파운더가 창업주예요. 그죠? 창업을 하려고 그러면 이런 것들은 정말 알아야 된다 해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그 학교에 다니고 한 10주 정도 다녀야 되고 거기 다니면서 성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창업자가 되기 위한 모든 훈련 수련을 거기서 다 겪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그런 학교가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는 없고 이게 전 세계 학교인데 한국에 온라인 과정을 하고 있습니다. 10월에 해요. 온라인에 하면은 그 학교를 나온 사람에게만 투자를 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인터뷰를 해서 한 게 아니고 파운더 인스티튜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그죠 피어 투 피어 각자 친구들끼리 저 사람 어때? 아, 저 사람 정말 근실해 신실해 이러면서 거기에 투자를 해주는 거예요. 그거 아니면 인시아드 비즈니스 스쿨 나온 사람 이런 사람들 그래서 이너스 그에 있는 사람들에게 투자를 해주고 투자자들은 한 200명이 이제 계속해서 투자를 하고 있는 이런 거고 한국에서 찾고 있는 게 이제 어드바이저하고 그죠 투자자 그리고 한국에서 파운더 인스티튜트 들어갈 사람 이 사람이 거기에 관련이 있는 건 아니지만은 그런 학교를 나와야지 투자를 해줄 수 있습니다. 투자를 한다. 왜냐하면 창업자가 정말 너무 모르고 어떻게 뭘 처리해야 되는지 전혀 모르니까 항상 실패하더라. 그래서 그런 데 투자를 안 한다는 거죠. Okay. Anything else? Why do you insist on these SDGs? We're a venture fund. We like to make money. And we find that when people are motivated by making a difference in the world,
then they work harder, they keep going longer, they are just more persistent. So we like entrepreneurs who are trying to make a difference in the world. And we think it's not just we like them, but we think it's a smarter way to invest. SDG라는 거는 UN에서 그죠? 이 그 지속 가능한 계획에 관심을 가진 이런 회사들에게 투자를 많이 해요. 여기 이 회사는 그거는 일단은 뭐 돈 버는 거에 누구나 다 관심 있는 거고 그래서 창업을 하는 건데 동기가 있어야 되더라. 동기 이제 SDG를 도와준다. 그 전 세계 가난한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준다. 이런 동기가 있어야지 오래 가더라. 그리고 persistent 계속해서 그죠. 중간에 창업해가지고 포기한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걸 포기 안 하게 할 수 있고 또 우리는 벤처 캐피탈인데 차이점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다른 데보다 그냥 돈만 번다라는 것보다 이렇게 의미 있는 곳에 투자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은 여기 회장님도 그 회사를 운영하던 스타트업 운영한 그런 경험을 갖고 계신지 궁금해요. Do you have an experience of owning startups or carrying on of course. startup businesses? 지금 그 기술 트렌드는 어떻고 그 운영하시면서 이런 스타트업을 하는 사람들에 어떤 도움을 주고 싶었는지. So what kind of support would you like to give it to the startups and startup leaders, business leaders? Yeah. Well, I mean, first of all, I spent 20 years as an entrepreneur myself first before I started Loyal VC. So I'm an experienced entrepreneur building the fund I wished would have invested us, invested in us. Look, we all have experience in the team, but I think the biggest power is the advisors. Because you can, yes, I've done marketing, I've run companies, but why not talk to somebody who does marketing every day in your industry, in your country? So, of course, we're good at advising, at helping, at supporting, but I think the biggest power is the network we bring, the ability to bring the right person at the right time to help your company. 예, 지금 20년 동안 제가 여러 가지 기업을 내가 창업하고 운영했던 경험을 가지고 마지막으로 로얄 VC를 창업을 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기업하다가 보니까 가장 중요한 게 정말 이제 투자자를 찾아오는 거고 그렇죠. 투자를 해주는 거 이게 참 도움이 되더라 스타트업들한테. 로얄 VC를 창업을 했고 로얄 VC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어드바이저 자문단입니다. 왜 자문단이 중요하냐면 나도 지금 20년간 이런 스타트업이나 저 회사를 운영하면서 마케팅 쪽으로 아주 전문가인데 나보다 더 좋은 마케팅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바로 요 사업, 요 우리가 AI 마인드 비즈니스 뭐 로봇을 한다면 로봇 그 분야에 네트워크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 그리고 그 분야의 최고 기술을 아는 사람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람을 아는 네트워크 그래서 right person 바로 그때 right time 중요한 시기에 중요한 사람을 아는 그 사람 그래서 로봇을 이제 생산하는 사람을 많이 알거나 로봇의 소프트웨어를 많이 개발한 사람을 알거나 지금 현재 그 비즈니스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많이 끌어들여가지고 어드바이스를 받으면 스타트업들이 다 성공을 하더라. 그래서 어드바이저하고 다른 데는 어드바이저하고 그죠. 이익을 안 나눠요. 10%, 20%, 50% 안 나는데 여기는 어드바이저하고 이익을 나눕니다. 마지막에. 시간이 지금 어느 정도 한두 가지만 더 여쭤보면 예, 괜찮아요. 그 지금 운영하시면서 AGI 시대가 다가와 있는데 이미 이제 외국은 다 들어와 있잖아요. 기업들이 어떤 변화를 앞으로 겪게 될지, 인간관계는 또 어떤 변화들을 겪게 될지 그런 걸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그래서 무엇을 좀 더 도와줘야 되는지 기업하는 분들에게. 예. She's asking whether you know AGI, you know, after AI there is an AGI,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 Okay. Very okay. little. Why do you ask? she's asking if AGI era comes or the people relationship human beings would change or face changes, what kind of changes do you think will come to us? And what kind of industries that you are interested in investing? Anything that you want to talk about? So what I think is very interesting is entrepreneurs are normally the first to adopt new technologies. So when generalized AI came out, one of our portfolio companies 3 months later had 90% of their customer service done by
by a chatbot. And I mean, that happened in 3 months. And meanwhile, a big company, Microsoft, whatever, is going to take 2 years to get the same result. So I don't know what's going to happen. I know with 400 companies, some of those entrepreneurs will adopt technology very quickly and will be some of the first to adopt it. So for instance, we have a company in Brazil. This company in Brazil does tutoring for students in high school. The student high school wants help on their homework. They call up 24 hours a day. They can get a tutor on a phone to help them with their homework. This company in the past 6 months has adopted AI now to help support the students in their learning. Everything is still checked by a human, but by using AI, it's much, much faster. I would not have thought that you're using AI in education for tutoring students so quickly, yet one of our portfolio companies does it. So now I can't predict where it's going. I know smart people, when there's 400 of them, they will find a way. Yeah. 그래요. 이제 AGI 시대가 오면은 인간관계도 변하고 뭐 다 다양한 것이 변하는데 신기술이 나오면 제일 먼저 그것을 배우고 그것에 적응하는 것이 바로 기업가입니다. 예, 특히 스타트업들이 그렇죠. 제일 먼저 신기술을 배우는데 그 한 예로 보면은 여러 가지 이제 질문이나 뭐 문제 이런 것들이 생겼을 때에 사람들이 답을 하다가 그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400개 회사 중에 하나는 3개월 만에 대부분의 질문을 챗봇이 답을 하는 이런 시스템을 확 뒤집어서 바꾸는데 3개월밖에 안 걸렸다. 그게 구글, 아마존 같으면 3년을 걸릴 수도 있고 한데 조그만 회사니까 빨리 적응해서 90% 사람들 내보내고 챗봇이 대답하는 걸로. 또 한 회사는 우리가 투자한 회사는 브라질 회사인데 튜터링, 개인 교습을 하는 거예요. 개인 이제 우리가 집게 과외를 하는 회사인데 네. 네. 학생들, 고등학생들을 과외를 시켜주는데 그 학생들이 24시간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학하다가 모르면 전화하고 뭐 하다가 전화하고 그래서 사람들을 많이 고용했었는데 이 회사는 6개월 만에 학생들 질문을 전부 AI가 대답하는 걸 싹 바꿨어요. 이만큼 그죠 빠른 시간 내에 확확 바꾸면서 기술을 어댑트 이렇게 배워가지고 써먹는 이런 회사가 바로 우리가 투자를 한 400개 회사 안에 지금 뭐 여러 개가 들어있다. 그만큼 우리는 뭐 다양하게 그죠 적응하는 회사들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최근 기사 보니까 노인분들이 AI 많이 공부한다고 미국에서는 그렇다고 나왔더라고요. 그 사업 아이템도 이렇게 튜터들이 전달해주는지 예. 그리고 그. 한국 기업은 어떤 기업들 좀 관심 있으신지 So companies that you have 400 about 400 what kind of companies sectors field or whatever and if you are interested in Korean companies what kind of companies that you are interested in focusing on looking at investing sure. So we have companies across industries so for instance one of our biggest industries is healthcare. Another big one is agriculture. Of course, we have AI. Of course, we have the blockchain. I mean, we have finance, but we have all these different industries because we cannot predict the future. At the start of COVID, e-commerce did very well. Health did very well. Travel did very, very badly. We have travel, we have health, we have e-commerce. 3 years later, travel is doing very well. E-commerce is doing badly. So, yes. And that's so by having a broad portfolio, if you think like an investor, you want to protect your money by having money in all sectors, not just in one or two sectors. So that's what we do is we protect our capital of the investors by investing across sectors. So we have some in everything. Whatever is doing well, we have some companies there. 400개 회사가 있는데 우리가 투자하는 큰 관심사는 일단 다양한 섹터다. 왜냐하면 코로나가 일어났을 때
여행사들은 다 죽고 전자상거래 막 그냥 전자 전부 다 온라인으로 주문하고 막 이래가지고 전자상거래 확 떴는데 요즘에는 전자상거래는 또 죽고 여행사가 또 뜨고 있고 이처럼 우리는 우선 가장 먼저 헬스케어 쪽으로 많이 투자를 하고 있고 블록체인이나 금융이나 농업이나 AI나 뭐 이런 쪽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So if you are interested, what kind of Korean companies do you be interested? Yeah, so when we are interested in, we have a different way of investing. So normally what happens is it's very hard to fund innovation at the beginning because nobody wants to fund a company until after they succeed. So all these countries are saying, how do we build innovation? You build innovation because you fund entrepreneurs at the beginning, but it's risky to fund entrepreneurs at the beginning, so nobody wants to do that. So what we have is our model allows us to support entrepreneurs at the very beginning. So I don't know which sector will succeed. I don't know which Korean companies will be good. We do all of our sourcing through networks. So we don't like to listen to pitches. I don't know how to evaluate one Korean company against another, but we have good, strong people in the Founder Institute network who will evaluate 30 Korean companies and compare them all and help us choose the best one. But the best Korean company for us could be in any sector. We have a company right now in Taiwan. That Taiwanese company works in e-commerce. Why should we fund an e-commerce company in Taiwan? It's AI for advertising for e-commerce. So why should we fund AI for advertising e-commerce? But the Founder Institute ran a program in Taiwan that was the best company, so then we funded the best company. Mm-hmm. But that's how we think, is we let other people run programs, select the best, and then we fund those. Mm-hmm. 일반적으로 벤처 투자는 조금 성공하고 난 뒤에 그죠? 뭔가가 실체가 있을 때 투자를 해요. 근데 우리 회사는 전혀 실체가 없을 때 아주 시작을 하려고 할 때 투자를 해 줍니다. 돈이 그 많이 투자가 아니고 조금이라도 시작을 할 수 있는 이런 금액을 주는데 우리가 피치덱을 보고 저 사람이 우리한테 설명회를 해 가지고 우리는 이런 회사예요. 저런 회사예요. 이거 절대로 안 합니다. 다 대신 네트워크. 이 회사를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아니면 같이 일해본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하는지 그 네트워크를 보고 그 예를 들면 지금 대만에 있는 이커머스 회사에게 투자를 했는데 지금 이 시대에 이커머스 그 전자상거래에 투자를 안 하잖아요. 근데 거기는 특별하게 AI, 이커머스를 할 때 전부 AI의 조언을 듣는 이런 특별한 시스템이 있었고 또 그 당시에 네트워크에서 다른 데는 별로 없었어요. 네. 그게 그래도 톡 튀어나는 거죠. 가장 성공, 자기들끼리 네트워크에서 이게 그래도 제일 성공할 거야. CEO가 가장 튼튼해. 뭐 이런 거 멘탈이 좋아. 이래가지고 지금 투자를 했다고 합니다. So what are you sort of expecting from your visit to Korea this time? Well, the three things come together. I've already met a couple of people here who will be good advisors, and we want to keep adding good advisors. From there, we also adding a couple, I'm hoping to talk to a couple of good investors, because what happens when our portfolio companies want help in Korea, we want to introduce them to good Korean business people who can help them get established. Sometimes our investors do source companies for us. So if we get some good investors from Korea, then those will help introduce us to good companies they know that they've already done work with so they can help us select the best ones. So with good Korean investors, we will get some more good Korean companies too. Yeah. 우선 한국에서 어드바이저를 좀 더 많이 이렇게 하고 싶다. 어드바이저를 좀 구하고 싶다. 그리고 한국에서 이제 기업하는 사람들 좀 많이 만나가지고 특히 기업하는 사람들 중에서 인베스터, 투자를 하는 사람들 있어요. 기업하면서 조금 남는 돈을 이제 투자를 해요. 그러면 그 사람이 하고 있는 그 분야에서는 이 사람이 최고로 잘 많이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는 아, 그 사람이 하고 있는 그 비즈니스에 들여다보고 또 그 비즈니스에 투자를 해주고 우선 투자를 조금 하면은 우리도 그 사람의 회사에 투자를 해주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신뢰관계를 맺어가는 이런 모델로 세 가지 모델을 지금 찾고 있어요. 아, 네. 그 한국 기업의 강점은 무엇이고 회장님의 그
기업군에 들어가고 싶은 사람들은 어떻게 접촉을 해야 되는지 좀 알려주세요. Yeah. So those people who are interested in your VC or to invest or to become invested, what kind of procedures or steps they have to take? Go to our website and contact us. Email. Very simple. Yeah. 그 이 사람의 이제 홈피가 네. loyalvc.eu입니다. No, loyal.vc. loyal.vc. 아, yes. okay. loyal.vc. loyal.vc에 들어가서 우선 홈피에 들어가 보고 이 사람이 저한테 계속해서 하는 말은 그 네트워크가 좋아야 된다, 그죠? 네. 그 여러 사람들을 많이 알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자기가 찾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다. 특히 이렇게 한답니다. 이 사람들은 이 아까 이야기했던 그죠? 그 학교 두 가지 이 사람들이 들어가야만 하는 게 있어요, 그죠? 인베스트 그 파운더 인스티튜트. 파운더 인스티튜트에 들어가서 거기 강의를 한 10주 정도 듣고 그 과정을 끝내야 됩니다. 이 사람들은 이렇게 해요. 자기가 투자하고 싶어요. 근데 그 파운더 VC에 이 사람들이 파운더 그 인스티튜트에 안 들어갔어. 그 네. 졸업장이 없어. 그러면은 거기에 들어가서 그 과정을 마쳐라. And the, yeah, that's us, loyal.vc. For Founder Institute, if you want to do Founder Institute program, website is fi.co. 예. 예, 여러분 FI, 이거예요. Find the Institute. 예. 보이신지 모르겠네요. 예. 그리고 그 과정을 네. 창업자 과정을 들어야만 해요. 창업자 과정은 Founder Institute니까 fi.co.com이 아니고 .co입니다. .com. 네. 예, 거기에 들어가서 그 과정을 등록하는데 한 50만 원, 40만 원 들어요. 그럼 그거 가지고 10월 달에 하니까 그 네. 과정을 듣고 저한테 일단 연락 주세요. 저한테 연락 주시면 잘 설명해서 그죠. 네. 여러 번 설명해야 되고 이 사람이 또 같이 예, 한 사람이 마이클이라고 있어요. 그 사람도 한국에 네. 관심을 갖고 있으니까 네네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UN 미래 포럼으로 연락을 주시면 이메일로 주시면 네. 이 사람에게 투자 받도록 제가 영향력을 좀 네. 하겠습니다. 그리고 10월에는 네. 그 아까 말씀 주신 그 강좌가 개설이 된다고 하니까 예, 그걸 온라인 강좌예요. 예. 예. 그걸 예. 들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한국에 오셔갖고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셨는데 네, 마지막으로 다시 마지막으로 Anything else that you are missing? You want to talk to the Korean people? What's the So, one last thing. I mean, we haven't talked very much about investing, and there's a big potential. I don't know how the Korean people invest, but in many countries, people like to invest in innovation only in their own country. And it is good to support local innovation, but if you are thinking about managing your money, you want your money invested around the world, not just in the one country. And especially, we have a lot of women who invest with us because women appreciate that the money is protected, that we think about protecting capital, that it's not just all about risking in one industry in one country. So we are very happy to, I mean, I think for Koreans generally, think about managing your money, your wealth, so that it is invested in new technologies and that you are investing in new technologies around the world, not just in your home country. 한국 내에서만 한국 사람들이 투자를 많이 한다라고 알고 있어요. 그러나 이제는 국외 국제적인 이런 투자를 할 때가 되었다. 그리고 one industry 한 분야에만 그죠. 또 one country 한 군데에만 이제 이렇게 투자를 해놓을 것이 아니라 그죠. 계란을 여러 방향으로 나눠서 그리고 특히 우리한테 투자하는 사람들이 여성들이 많은데 여성들은 한국에서 뭐 주식에 하면은 삼성 투자 어디 투자 다 정해져 있는데 여성들은 여기다가 어디 뭐 선택할 것도 없어요. 천만 원 딱 넣어놓으면은 3개월 후에 천만 원에 플러스 보통 12%의 이자 붙어가지고 받을 수가 있고 그 천만 원 넣는데 갑자기 천만 원이 필요하면 전부 다 찾아버릴 수도 있고 그 다음 달에 또 2천만 원 더 부어가지고 더 할 수도 있고 So I'm telling them that if it's, you know, $10,000, they can put it on your sort of, you know. Ours is 100,000 minimum. 100,000 minimum, yes. 100,000 minimum. 1억이랍니다. 1억 정도를 투자를 하고 나면 그걸 가지고
언제든지 그죠. 3개월 후에는 되돌려받을 수도 있고 거기 계속 놔두고 더 많이 또 투자를 더 해서 더 많은 일단은 12%니까 네, 은행보다 훨씬 더 훨씬, 네. 훨씬 더 낫고 절대로 은행처럼 신뢰가 있는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되돌려주거나 이런 게 없으니까 안심하고 여기에 돈을 넣어놓을 수도 있고 So in order to invest $100,000, what do they have to do? Yeah, again, they can email email us and invest@loyal.vc and be very happy to support them if there's someone who's a good investor for us. Is it your website? It should be on, well, the email is invest@loyal.vc. We cannot advertise for fundraising on our website directly, which is why they have to email us. Okay, 이메일을 그죠 invest@loyalvc 이렇게 해서 보내거나 아니면은 그 유엔 미래 포럼 연락하면 네. 저희가 또 연락을 해드리거나 이렇게 해서 그냥 눈 딱 감고 그죠 한 1억 정도를 갖다 놓고 3개월 후에는 되들. So you're saying that you can get the money back or whenever you want. So after 3 or 6 months. Yeah. So we have. That is one of the things we built with our fund, is that there's a price every 3 months and you can ask to buy or sell. I cannot guarantee, because if too many people sell, then we only do a partial fill of people. It might take 6 months, 9 months, 1 year, but normally in a venture fund, when you've invested, the money is gone for 7 or 8 years. And here, if you need money, you can ask for money earlier to put some in or take some out. Yeah. 우선 이 사람들이 돈을 이제 1억을 투자를 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3개월 후에 또는 6개월 후에 또는 9개월 후에는 거의 다 되돌려 받을 수 있고 거기에다가 이제 어떤 사람들은 What do you mean? The units, you tell me. Units, right? They can buy units. Yes, more units, yes. More, yeah. So each investment or companies have units, like if you have a 300, no, they buy units in the whole fund. Ah, okay. So you buy the basket of everything, which is safer for the investor because then they own all the companies. They own all 400 companies. They don't just own one. 이게 특별한 시스템이야 자꾸 이야기하지만 우선 중요한 거는 1,000명의 그죠? 고문. 그 어드바이저, 네. 어드바이저를 자문인, 자문인, 자문, 네. 고문, 뭐 고문, 자문인들이 이 회사가 잘 되었을 때는 그죠 뭐 10% 20% 가져간다 같이 투자하는 거다. 네. 그래서 내가 이제 1억을 투자를 하면은 이 회사가 지금 400개 회사를 가지고 있거든요. 네. 내가 400개 회사를 회사의 주인이 되는 겁니다. 1억어치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3개월마다 살 사람 더 살 사람 더 그다음에 그 팔 사람 이렇게 해서 팔고 싶은 사람은 몇 개를 유닛이 있어요. 그걸 몇 개를 팔면은 자기가 1억어치를 팔고 1억을 다 가져갈 수도 있고 그죠. 만약에 네. 그 중에서 뭐 5천만 원어치만 팔고 5천만 원 가져갈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유닛을 더 많이 사는 거예요. 그 유닛을 이제 매 3개월마다 지금 유닛은 전체다가 뭐 600원이야 또는 6천원이야. 그런데 3개월 후에는 이게 전부 다 올라가지고 회사가 좀 계속 올라간다고 합니다. 예, 이제는 6천원이 아니고 8천원이야 이렇게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회사의 가부치가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투자할 때는 1억을 가지고 몇 개의 유닛을 살 수 있는데 6개월 후에는 지금 1억을 가지고 그죠 지금보다 좀 적게 사겠죠. 점점 이게 알려지고 그렇죠. 좋아지는 거니까. 이게 약간 주식하고 비슷하게 생각하면 되실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조금 더 모아놓은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 운영이 되고 있는 기업에게 정확하게 좀 알아보고 투자를 한다라는 면에서는 안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이게 내가 주식인데 한 군데만 투자하지 말아요. 주식은 그렇죠. 그죠. 뭐 삼성전자에 네. 투자하는 이건 400개 회사에 투자해서 400개 회사도 자기들끼리 막 네트워크를 해가지고 그렇죠. 정말 창업주가 건실하다. 그죠.
끝까지 이제 포기 안 하는 회사다부터 시작해서 알려진 회사들을 잡고 그렇죠. 같이 투자하는 그렇죠. 거죠. 이제. 네, 같이 투자해서 네, 같이 커지면 그렇지, 같이 돈 그렇죠. 같이 버는 거죠. 네. 그래서 아무튼 리스크가 적다 다른 것보다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 회장님하고 계속 상담을 오래 해하고 돈을 투자할 거니까 그렇죠. 더 훨씬 네. 안전적일 수도 있다. 근데 이제 많이 공부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죠? 네네네 그렇습니다. 오늘 귀한 오케이. 시간 내주신 우리 Thank you very much. 네, 회장님 감사드리고요. Yes. 다음 시간에 네,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very much. Okay.